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병의 전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또 야간에 등산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산을 올라갈 게 아니고 오늘 여는 길로 계속해서 한번 걸어볼 거예요. 오늘 여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볼 겁니다. 오늘도 등산을 합니다. 오늘 산으로 안 올라가요. 산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후라시는 갖고 나왔어요. 근데 후라시를 갖고 나왔답니다. 오늘 아침에 눈딱 떴을 때 새벽에 9시 4시 좀 넘은 줄 알았더만은 다시 시간을 본 게네. 9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은 제가 녹화 방송 켠 거는 10시 좀 넘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길로 저 상당히 다닐 거예요. 산에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는 저 넘어갔거든요. 저 방금 한 군데 넘어갔고 저서 다들 들어가는데 그로는 넘어갔어요. 이제 가다 보면은 두 군데가 또 떠 있거든요. 지금 여기로 해서 해운대까지 가게 되면 간다고 한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우리 집에서 만약에 딱 걷는다 이라 한다면 만보기를 했더라 한다면 우리 집에서 해운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몇만 보 들어가는지는 본걸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만보기는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18일 날짜로 아주 날짜가 넘어갔을 때는 18일 날짜로 지금 만보기는 잘 체크되고 있습니다. 12시 되면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그때서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걷겠죠. 구독부까지 와가지고 제가 구독부 입구도 훨씬 넘었거든요. 만보기는 이미 돌아가 있었고
오늘 이런 대로 제가 또 다녀옵니다. 산하고 가까이 이렇게 떠나다닙니다. 전부 다 펜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길로 올라가면은 아무리 말 더 많이 걷겠죠. 좀 더 그 전 산길로 가게 되면은 야, 오늘 웬일이야. 이 근방에서 음악 소리가 안 나네. 웬일이야. 옛날이야. 다른 데는 제가 여기 위에 산에 등산하면은 여기서 음악 소리 상당히 크게 들리거든요. 요런 데서. 지금은 좀 깨어나게 돼. 제가 지내가는데도 산에까지 음악을 얼마나 크게 들면 산에까지 다 올라와. 다 돌아섰어. 지금도 봐요. 아이고 놀래라. 뭐 날아가나. 아휙 날아갔다. 내 얼굴 앞에서 싹 날아. 여기서 여기가 지금 현재 구도포 역입니다. 관광 열차 다니는 구도포 관광 열차 다니는 역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산길로 제가 오늘은 안 올라갑니다. 오늘 여는 길로 계속해서 다는 거예요. 다는 길로 계속해서. 요번에 운동화 산 게 잘못 사가지고 뭐 오른쪽 편에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자꾸 처지 자꾸 처집니다. 신의 땡기라 또 바꿀 수는 없고 발 표면하지도 않고 삐딱하게 약간의 그렇게 호치가 나도록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요 시간에 두 번째 길이에요. 여기로 산에 올라가면 저 안에 보이시죠? 저 안에 딱 보이시죠? 두 번째 올라가는 산입니다. 산이.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요런 길로 다닐 거예요. 오른쪽편에서, 화면에 오른쪽편에서는 전부 다 산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편에서 전부 다 산이. 또 어둡습니다. 그죠? 호라시는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 길에는 지금 호라시는 길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호라시는 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머, 동물을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적기를 걸어도 되는데, 적기로 지금 안 걷고 있습니다. 바다 소리 좋다. 옆에 바다가 지금 이제 가까운 분도. 물에서 쭉 가게 되면은 해운대가 있습니다. 해운대. 또 다른 길로 또 빠질 수가 있겠죠. 다른 길로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 청사포 다리돌 가서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청사포 다리돌 한번 쉬고. 제가 방송하는, 녹화 방송하는 거는, 그 중간중간에 그림만 좋은데, 편집을 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연결되죠. 딱 그림만 좋은 데만 탁탁 넣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야간 등산은 아마 할란지 안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야간 등산 하게 되면은 제가 해운대까지 나가서 제가 해볼 겁니다. 이제는 정사포 다리돌이 있는데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쉴 거예요. 한번 쉰다고 할 때 제가 카메라를 딱 멈추거든요.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녹화 방송 하게 되면은 버프는 절대 없습니다. 버프는 없는 대신에 방송 상태 고르지 못합니다. 이 소리는 나오거든요. 동그랗게 도는 거는 없어. 그런데 그것도 좀 힘들고요.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만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가 이제 청사포 다리돌. 청사포 다리돌입니다. 다리돌에 왔어요. 다리돌에 왔어요. 다리돌에 왔어요. 다리돌에 왔어요. 다리돌에 왔답니다. 이게 불 다 들어온 게네. 얼마나 좋나. 불 다 들어온 게 상당히 좋죠. 다리돌 전망대.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가네. 앞으로 너무 많이 갔었다. 다리돌 전망대. 자, 제가 여기에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져왔는데 물 한 모금 할까? 목이 조금 잠기네. 네. 사람들 손 적어서 그러는 거. 고기 나무로 만들어진 고기 또 사람들 손을 적어놨어요. 시간을 좀 봐야 되겠네. 매진고 매진고 시간을 좀 봐야 되겠다. 12시는 안 돼서 보고 10시 42분 10시 42분입니다. 10시 42분.
나중에 원보기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에이, 좀더 보여주지 마. 좀더 보여주지. 이 새끼야. 엄마. 아직 11시도 못 됐네요. 아직 11시도 못 됐습니다. 아직 11시도 못 됐어요. 여기로 계속 가다가 온대로 갈지 제가 닮아질 거기에 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로 간다 했으면 여기로 계속 걸어봐야 돼. 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앞으로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서 저는 또
앉아서 놀이라 가면 저 영상이 한번 내버렸더만 놀이라 바라리바라리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편을 돌았는데 오른쪽 편에 돌게 되면 상당히 힘드는 길 나와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또 운동하고 한 사람 달려온다. 송중에 있는 사람인가? 송중에 있는 사람인가? 여기로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은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그게 공사가 마무리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됐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원래는 하늘택시 다니는 데고 여기서는 지금 하늘택시가 안 보입니다. 바라리 여기에서부터 이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후에 안내 길 없음 안내 표시도 이 공사고 시작부터 해가지고 아따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여기로는 계속 못 갑니다. 여기로 계속 못 가는데 제가 저 올로 올라가서 다른 데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로 빠질게요. 다른 데로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됩니다. 저기로 가면 간단하거든요. 저기로 가면 간단해요. 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간단한데 절로 가면 간단한 건데
옆으로 또 쓸데없이 또 옆으로 빠집니다. 여기로 가면 상당히 힘든 곳이에요. 아까 저기 저기에서 보더만 여기로는 조금 또 그렇게 오르막길은 많이 없어요. 있어도 여기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해마로 걸러 갈게 아니고 해운대 쪽으로 조금 더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나던데 여기서 나도 영상이 보이지려나 영상이 보이지려면 이제 하나 꺼도 되겠고요. 달맞이 길인데서 거기에서 좌측편에 빠지든지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달맞이 고개로 계속 가든지 상당히 고박을 세죠. 아, 힘들어요. 여기로, 여기로 가야 되나? 내가 알기로 여기인데, 아는 길로 가야지. 아는 길로 가야지. 모르는 길로 가야지. 좀 어둡습니다. 바닥이 뭐, 좀 다른 거로 하지. 지금 영상에서 보기에는 별개 같지만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아, 허판에 딱 마음에 드는데 라리라리 차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상당 고아요. 그래도 저쪽편의 길보다 뭐 조금 덜 힘드는 곳, 조금 덜 힘드는 곳이거든요.
따라리라리. 아, 이제 오르막 올라온다고 땡들이 땀 날라 그러네요. 땡들이에서 땀이 날라 그래. 저 오르막 가니까 해야 됩니다. 저 오르막으로 가야 돼. 차 지는 할게는 발등은 차 딱 완전히 빠지고 나할게는 그래도 잠깐만 빠지고 나다. 아이고, 아고 터보라, 아고 터보라, 아고 터보라. 땀이 이제 파초까지 흘리기 시작합니다. 땀이 이제.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상당히 힘든 곳이. 아우 더블아, 아우 더블아, 아우 더블아, 아우 더블아. 제가 며칠 전에 밤에 등산을 했을 때 여기 불이 있는 대로 열나는 다니기가 좋거든요.
산에 이게 상당히 좋아요. 저런. 우주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호라시 없어도 괜찮아요. 아, 돌아. 아이고, 돌아. 아이고, 돌아. 제가 이제, 요 위에 계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요 위에 계단을 제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아. 아이고. 조금 앉았다가,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좀 높습니다. 올라가다가 제가 오른쪽 좌측편으로 빠져야 됩니다. 좌측편으로 나가야 돼요. 좌측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말고 제가 위에서 좌측편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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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좌측으로 호라시 캐고 좌측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시 캐. 제가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계단은 조금 그렇게 높은 계단은 아닙니다. 내가 달맞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달맞이 올라가는 길. 달맞이 올라가는 길. 아이고. 잡아라. 아이고, 잡아라. 호라시는 끝도 될 것 같고, 호라시는 끝도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보기에 좋죠? 보기 좋습니다.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가봅시다. 이제 호라지로 좀 캐야 될 것 같아. 호라지로 좀 캐야 됩니다. 푸른 하늘 안아줄게. 푸른 하늘 안아줘 하얀 저 배에 개수나무 한나무 또 이 한 마리
여기로 또 가다가 저는 또 저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리라리 이리리리 제가 어제 낮에는 걸음을 많이 안 걸어가지고 어제 낮에는 그렇게 걷질 않았어요. 머리 조심. 여기 소나무. 예, 머리 조심. 펼칩니다. 앞으로 계속 가다가 저는 좌회전해야 돼요. 좌회전해야 됩니다. 아, 나는 만보기가 자동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12시 넘으면 자동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목요일로 탁 되면서. 그쵸? 나라리, 나라리, 나라리. 닮아질 길. 사람들 소리 나네요. 닮아질 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닮아질 길에 사람들이 있어요. 아, 김밥을 하나 산모에다 했는데 가게도 없고 김밥 산모는 가게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달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달 모양이에요. 동그랗게. 이게 달 모양.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달 아래, 아래. 달 모양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저쪽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막 될, 대기, 될 때, 이제 제가 좌측편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또, 그냥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길을 찾아내야 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여기도 토끼들이 있습니다. 토끼들이.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곡의 고개를 나 혼자 넘었어. 우리 노래, 아이들 동료 노래. 이제 호라시 꺼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호라시는 꺼도 됩니다. 호라시는 꺼도 되고요. 만보기가 처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걱정이 다 되네. 일로 내려가야 되나? 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닌데. 일로가 아닌데. 일로가 아닌데. 일로 내려가면은 산길로 가야 돼. 일로 내려가. 내가 잘 다니는 산길로 가야 돼. 두수피는 제가 잘 다니거든요. 방송할 때 졸라 잘 다니죠. 자갈마당 있고 그래요. 졸라. 계단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로 가야 됩니다. 딸. 저런 거 보리나 좀 들어오지.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자, 저는 저 앞에서 이제 이 오르막 다 올라가면 이제 오르막 다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좌측편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지금도 주차장이 차들이 많이 대지가 있네. 차들이 많이 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 등대리 땀은 좀 식기는 식는데 등대리 이제 땀은 좀 마르고 있고요.
산길로 들어갔다가 달맞이길로 나왔다가 막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간장 게장집이 2층에 있었는데 이제 1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가게가 좀 작아졌었대. 차가 가스 충전식입니다. 가스 충전식이고 있어요. 따라리라리라리. 라리라리라리 하나 잡으라 하고 잡으라 하고 잡으라. 이제 오르막도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리막 직전이거든요. 이제 오르막은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안쪽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가서 저기 봐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책이 너무 좋아요. 산책. 유튜브 방송하는 게인가 사진 찍는 게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더 시끄럽네. 아, 다 쉬었다. 아이고 이게 어때고. 아, 이제 내리막이 있겠네. 상가에서 있습니다. 이쪽 편에 내려갔다가 좌측 편에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 밑에서 좌측 편에 내려가는데 찾아야 돼. 아, 또 쉬운다. 땀이 다 마르다. 얼굴에 막. 땀이 다 마르다, 얼굴에. 다음 가에서는 제가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시끄러워 가지고 저기에서 안 쉬거든요. 여기 해월정
열정. 애월정. 이제 여기로 이제 애월정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로 애월정 올라가요. 다라리라리라리 라리라리. 제가 상당히 많이 걷지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만복이 지금 체크 다 되고 있거든요. 만복이로 지금 체크 다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만복이로. 담심 또 만나야 되는데. 심대에서 제가 또 조금 쉬도록 해야 돼.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 저 골목에 저 약속터 옛날에 우리 많이 길로 갔었거든요. 송정에서 차 타고 나와서 저기 약속터 많이 길로 갔었어.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험담한데 오래전부터 라리라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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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레레레 데레레레레레 제가 이제 큰 가방 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앞에 등산 가방 냈을 때는 제가 이제 상악대를 조금 더 큰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상악대를 좀 더 큰 거를 사용을 하고. 진짜 작은 가방 냈을 때는 상악대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이제 큰 가방 냈을 때는 이제 상악대가 조금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갑니다. 따라해 물도 한 잔 마시고.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이가 12시 되면 딱 공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만복이 처음에 남아가지고 다리다리다리다리 해운대까지 3만보 나오겠나? 그것이 의문입니다. 좌측편에
나가는 길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저 밑에 좀더 내려가야 되나? 저 밑으로 좀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 그냥 나가는 길이. 아까 여기에서 실고 밟고도 왔는데 아까 거기엔 좀 얻어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산에서는 지금 해운대가 살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저쪽 편에 불빛이 있는 데가 해운대예요. 해운대 백사장 쪽입니다. 옆으로 어디 빠지는 데가 있는데 산길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산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별로 아닌데 내가 알기로 요 길이 아닌데 송정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송정에서 오는 길인데 조금 더 내려가야만 올라간다나? 아, 저쪽에 LCT가 보여. 불빛이 나무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데. 나무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 근데 여기 밑에는, 여기 밑에서. 이제 해운대 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상당히 돌아오는 길이죠. 아까 저기 그 공사 막아놨는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야, 또 여기에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기로. 아, 딱 좋다. 아이고, 불이 많아서 어지러워지라네. 저 밑에 길이거든요. 저 밑에 길이. 저 해운대가 지금 저기는 지금 LCT고. 여기 자체가 지금 LCT입니다. 여기 해운대 여기 밑에 길로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때 올라올 때 딱 한 번 딱 올라왔던 길이거든요. 저 밑에서 길을 막아 나가지고 공사 났고 언제 풀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로, 여기로 가는 거 맞을 거야, 아마. 여기로 가는 거 맞을 거야. 이제 조금씩 어둡어집니다. 여기로 가는 거 맞을 거야. 여기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여기로 해서 저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 딱 계단. 불안 켜도 되겠다. 그런데 조금 헷갈린데, 계단을 따다 포치를 대야 되는데 계단이 제대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제 여기로는 이제 산길이거든요. 다라리라리 라리라리라리.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계단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계단이 너무 많다. 조심하게 내려가야 돼. 그래도 옆에 손잡고 옆에 손, 내 손잡고 가야 돼. 근데 옆에는 흙길이 있거든요. 옆에는 흙길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옆에도 옆에는 내가 공거리 계단, 공골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는다. 옆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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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질 뻔했다. 여기 넘어질 뻔했어요. 맘 놓고 내려왔는데, 맘 놓고 내려왔는데, 아, 여기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여기가, 이 안에도 봤거든요. 이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그렇게 시설난 잘 대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설한, 제가 그때 앞에 왔을 때, 조금 쉬었다가 갔는데, 아, 또 계단이 있나? 또 계단이 있다. 또 계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넓은 계단. 이거는 좀 넓은 계단. 넓은 계단. 계단 내려가기도. 한 발 앞쪽에 뛰어야 돼. 야, 계단이 좀 생김새가 현에 돌았죠. 그쵸? 이거. 야, 이것도 더 좋게. 아이고. 따라리라리라리리. 따라리라리라리리.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아, 계단이 너무 많이 헷갈리네. 계단이 헷갈립니다. 아유, 참. 아, 또 계단 내려가야 돼. 또 계단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서 이제 저 밑에 가서 저는 또 후라시를 켜야 됩니다.
계산 또 내려갈 때까지는 후라시를 안 켜도 되기는 되겠는데. 여기로 내려가야 돼. 여리로 가야 됩니다. 이제 후라시를 밝혀야 되거든요. 후라시를 켜야 됩니다.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면은 또 달맞이 고기 올라가거든요.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저리로 돌아다닌다. 라리라리라 라리라. 안녕하세요. 여리로 여리로 저리로 여리로 저리로.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송영 쪽으로 올라갔을 건데 여기로 가면 또 길 막힙니다. 여러분들 또 길 막혀요. 또 공사 중이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또 공사 중이라고 돼지가 있죠. 저 안쪽 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괜찮거든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이제 앵글 호라시나 켤 필요가 생기네. 이제 앵글 조절을 똑바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LCD가 잘 보이네요. 시트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리라리라리 라리라리. 아까 저기 여기로 계속해서 왔더라면 벌써 해운대 도착을 하고도 줄이겠다는데 해운대 도착을 하고 더 줄이고 나온대. 따라리라 따라리라리 리리리. 이제 우리가 다리가 하나 보이시죠? 하늘 타이지 다니는데 이를 잡으러 라리라리 라리라리. 여기서 하늘 택시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쵸? 펭귄은 다 내려왔는데 펭귄은 다 내려왔거든요. 자, 펭귄은 다 내려왔습니다. 예쁘지?
조금 더 밝은 데로 나가볼까요? 네. 조금 더 밝은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열차 다니는데, 열차 다니는데 해운대 옛날 역까지 열차가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해운대 나누는 것은 잠시인데, 음료수 자판기가 있고, 사진 한번 찍어볼까? 사진 포트, 사진 촬영, 사진 찍는데, 사진 찍는답니다. 사진 찍는다. 얼마 주고 나가자, 앞으로 가자. 제가 또 저 밑에 가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밑에 가네. 그래서 또 조금 쉬고, 우리들은 씩씩한 어리들이라네. 금수 강사 이어봐도 색석이라네. 여기서 저는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쉴게요. 오면은 제가 쉬는 곳이거든요. 오면 쉬는 곳이에요. 자,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걸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 12시가 됐는데, 뭐고? 11시. 11시 56분이가 50 11시 11시가 아 11시 56분이네요. 11시 56분 11시 56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56분 향하고 있습니다. 11시 56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기라네. 12시 땡 그러면은 만보기가 바뀌어야 될 건데, 날짜하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면 안 되는데. 57분 17분
27,600 그렇네. 해운대가 많이 봅니다. 해운대가 많이 벌어요. 저는 영상을 잠시 조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김밥을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김밥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김밥 먹어야지. 김밥 먹어야지. 김밥 먹어야지. 근데 이제 동백섬으로 갈게입니다. 이제 해운대 동백섬으로 갈 거예요. 아, 만보기가 자동으로 들어가네. 야, 하나 기록이 됐다. 만보기가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송전까지 한 3만 원 걸어야 되는데 송전까지 한 또 3만 원 걸어야 돼요. 이제부터 만보기는 볼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봐야 돼. 나중에. 아이씨. 와이가 안 되겠네, 핸드폰. 핸드폰이 안 되겠네.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아이씨. 백사장 쪽에는 안 내려갈 겁니다. 근데, 아우, 이 휴대폰, 어란 뜨거나. 펜타짜가 많아, 모래. 아, 휴대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쪽 편에 가서 제가 이제 김밥을 먹을 때예요.
이거 봐. 쌀띠라고요. 아, 동백섬이 저쪽 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좀 됩니다. 이제 동백섬에 가면은 제가 이제 또 2부 방송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 방송으로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건 산길이 있기 때문에. 2부 방송이 있기 때문에. 또. 2부 방송에서 한 2만 보 빼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부 방송이고요. 현재 지금 1부 방송입니다. 기록을 한번 깨야 되는데 너무너무 조용해. 여기는 피축새도 없고, 여기는. 근데 저, 축제네. 빠른 거는 뭔가 모르겠네. 여기서 봐서는 뭔지 모르겠네. 이제 뭔가 있긴 있는데. 아, 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앙컬. 배에 앙컬. 배에 앙컬거든요.
나는 밝은 게 저게 멍멍했더만 바닥에 여기는 또 불이 다르네. 여기서부터 불이 달라. 조금 이상하다 했다. 되게. 올 때는 비축제도 없고 근데 불이 다 가로등 불이 노란 불로 들어. 여기서는 이제 3점 있네. 여기서는 이제 3점 있어. 여기서는 이제 3점 있어. 맥주 한 저거 때문에 대화도 안 했어. 방금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낮은 밤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해운대 시장으로 가거든요. 해운대 시장으로 가는데 들러 비축제 준비대가 있네. 비축제 준비대가 있네. 오늘도 지금 준비하는 단계네. 비축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비축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여러분들. 비축제. 제가 비축제도 녹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축제. 언제부터 하는 거 뭔가 모르겠네. 언제부터 말하는지는 뿐만 모르겠네. 날짜가 조금, 시간 조금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저 위에까지. 밑에 말하려고 그러나. 비축제 할 때는 제가 산 것들 좀 큰 것 같이 나와야 됩니다. 비축제 할 때는. 아이씨, 신발 끈다 끌어.
앞에 가는 사람 신발을 바닥에 꽂고 또 꺼낸다. 아, 떡이 실례. 아, 떡이 싫어. 해운대 해수욕장 북스킹 촌 안내. 요 위에서만 하다 보다가 있나. 손빈이 너 안 붙이놨지? 여기도 비축제 하려고 준비해 놨네. 저 앞에 비축제 하려고 준비 싹싹 하네. 비축제 하려고. 비축제 하려고. 비축제 자리가 꽤 길대. 야, 비축제 자리가 꽤 길어. 저 위에도 있는가 봐. 이번에 좀 크게 하려나? 나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가 비축제 장소가 저 선비치까지 이가 올게는. 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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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2가
19일 오늘의 19일 12시 넘었었겠네. 12시가 넘었네. 이리리리 야, 이제 조선비치가 앞에 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선비치가 이제 저는 이제 우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측으로 돌아가서 김밥을 먹고 우측으로 돌아가서 이제 김밥을 먹고 잠시 쉬어가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왕복이 시간 바뀌고 천복을 지켰나 모르겠다. 이거 잡은 게 있는 데서 제가 이제 우측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잡은 게 있는 데서 열어 들어가게 됩니다. 산길이죠. 다라리라리라리 수구 풀 때가 좋은데 수구는 한번 피고 나면은 그대로 놔둬야 돼. 그래야지 씨가 떨어지고 또 내년에 꽃이 잘 나오거든요. 수구 열로 내려가 볼까? 참 옛날에 참 예절 작업도 많이 하고 했던데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이제 조금 쉬어 가는 거로 조금 한 5분 정도 이상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왔거든요. 여기서 한 5분 이상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딱 그러면 잔돌 자갈을 많이 더 깔아놨네. 거기가 좋다 힘드네. 자갈을 너무 많이 깔았다. 아이고, 이런 데 쉼터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데 쉼터에 왔거든요. 쉼터에 왔어요. 자, 저는 요 좀 앉아서 김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김밥 드세요. 야간 등산하다가 제가 지금 좀 쉬면서 김밥 먹으려고 그래요. 김밥 먹으려고 좀 뜯고 있습니다. 배고파가지고. 김밥 드세요. 김밥 드세요. 아, 김밥 맛있겠지요. 이제 김밥 먹고 나면 자 동배섬으로 들어갑니다. 김밥 먹고 나면 동배섬 들어갈 거예요. 뭐나 먹으면 해야죠. 물. 맛있다. 김밥 하나가 억수로 큽니다, 여러분. 하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아, 맛있다. 김밥 아,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앞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조금 쉴게요. 자, 저는 요런 데 앉아서 김밥도 먹고 또 다시 또 만보기를 또 체크를 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대 동백섬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먼저 해운대 동백섬이에요. 해운대 동백섬의 산에서는 아마 제가 2부 방송될 겁니다. 이제 동백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백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봐. 동백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에서 오르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야, 다 동백섬에도 참 조용하네, 오늘따라. 왜 조용하나. 동백섬에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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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후라시도 준비하고 이제 후라시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따라 12시간 넘으면 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해운대도. 해운대도 사람들이 없어요. 해운대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나는 이런 게 좋아하거든. 사람들 맞는 것보다. 저는 이제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됩니다. 아니, 여기로 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로 가요. 이제 저 위에서 산으로 딱 들어갈 때 이제 제가 2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은 종방을 하고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 또 녹화 방송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똑바로 딱 준비하고 이게 앞으로 자꾸만 조금씩 삐져나오는 바람에 이제 여기서 저 앞에 불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1부 방송 마치고 제가 이제 2부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치원동산 쪽에 올라가는 데입니다. 제치원동산 쪽에 올라가는 데고요. 자,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이바이.